여러분 오늘부터 스쿼트의 예라고 해서 한번 스쿼트를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발과 발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비단 스쿼트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있어서 이 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모든 무게가 이 발로 쏠리게 되고 이 발이 그 무게를 지탱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 삼각대를 보시면 이렇게 세 포인트로 이 삼각대가 서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대는 어떤 방향으로 밀어도 잘 쓰러지지 않고 굉장히 안정한 이렇게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발에 있어서 여기 튀어나온 이 세 포인트, 이 세 포인트에 대해서 똑같은 힘을 주고 누르지 않게 되면 어떤 한쪽에 힘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한쪽에 만약에 힘을 많이 주게 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포인트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발에 모두 동등한 힘을 줄 줄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발에 힘을 잘 주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밴드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 발에 이 엄지발가락 쪽에 이 밴드를 위치시킵니다. 얘로 이렇게 한쪽을 누르고 자기의 스쿼트 포지션으로 가서 스쿼트 포지션에서 이걸 먼저 누르시고 자, 이 밴드를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.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엄지발가락에 조금이라도 힘이 풀어지게 되면 이 밴드는 절 칠 겁니다. 한번 앉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발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신의 스쿼트를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. 만약에 조금이라도 힘을 풀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포인트를 항상 동일하게 꾹 누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큐 중 하나가 땅바닥을 찢어라 라는 큐를 많이 드립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바닥을 찢으면서 이렇게 발 안쪽이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땅바닥을 발로 찢되 이 세 포인트는 항상 바닥을 강력하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. 이것이 첫 번째 스쿼트의 예입니다.